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 방침과 이를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자구안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서 삼성 내부에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수사 심의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시리즈에 SSD를 지원하고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북미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시리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신 SSD로 구동되는 PC를 선수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고성능 SSD는 게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매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84에서 155제곱미터 11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최근 수요의 니즈에 맞춘 중대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실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유닛 곳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가 가족 단위의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홈코노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통신비 한눈에 보기는 MyKT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족 통신비와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족 간 이용 중인 유무선 상품 현황을 확인하고 멤버십과 쿠폰 혜택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결합 고객의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펄어비스가 섀도우 아레나의 11번째 신규 영웅 타갈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갈은 전설적인 용 사냥꾼 쉐렉한 일족 출신으로 기존 영웅들과 비교해 몸집이 큰 거구이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한 전사 캐릭터입니다. 무기 용참도를 이용해 넓은 범위의 공격과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거나 감소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11번째 신규 영웅 출시를 기념해 영웅 선택 획득권 한계를 7월 9일까지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진보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권에 대한 감시 역할보다 야당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판에 치중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일보가 20대 국회 기간 중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가 발표한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 총 22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경우가 91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야권과 입장을 같이 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 관련 성명과 논평 105건 가운데 야권 비판은 87%, 여권 비판은 13%였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관련 회견 성명에서
무법천지 국회 만든 불안당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책임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 손모 씨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손 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에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글쓴이는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 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 라고 적었습니다. 네이버 과거 댓글 기록에 따르면 글쓴이는 2018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욱 할머니의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자신이 길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